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하트 상자 만들어 볼게요. 여러 개 만들어서 이렇게 쌓을 수도 있습니다. 투명 접착 테이프 필요합니다. 주황색 하트로 만들게요. 더하기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줄 거예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춰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위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줍니다. 아래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맨 위쪽에 보이는 첫 번째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보이는 이 접은 선에 맞추어서 색종이 위쪽을 접어줄게요. 뒤집어주세요. 이 가운데 있는 선이 위쪽 선에 가도록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립니다. 반대쪽도 가운데 선이 위쪽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 올려주세요. 방금 접었던 거 펼칩니다. 이렇게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 주황 색깔 뒤쪽으로 손가락 넣어 색종이를 이렇게 벌린 후꾹 눌러주세요.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왔어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색종이 사이에 손가락 넣어 벌린 후꾹 눌러줍니다. 위쪽 모서리는 가운데 점에 가고 위쪽의 선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모서리는 가운데 점으로 위쪽 선은 이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주황색 세모 끝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은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 거예요. 오른쪽 색종이 먼저 위쪽에 주황색 세모 끝에 맞추어서 꾹 눌러주고 아래쪽은 뒤쪽 색종이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맞춘 후 꾹 눌러줍니다. 펼쳐주세요. 반대쪽도 이 주황색 세모 끝에 맞추어서 선이 생기도록 접어줄 거예요. 먼저 색종이를 주황색 세모 끝 모서리에 맞추어 접어주고 아래쪽은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서 접어준 후 옆쪽 선을 꾹 눌러줍니다. 펼쳐주세요.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이 선에 맞추어서 위쪽에 하얀색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펼칩니다. 방금 접어서 생긴 이선 끝에 맞추어서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생기도록 오른쪽 색종이를 접어줄게요. 먼저 색종이 위끝 맞춰주고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서 아래쪽 이렇게 맞춰준 후 옆에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이 접은 선 끝에 맞추어서 이렇게 선 생기도록 접어줄게요. 위쪽 먼저 끝 모서리 맞춰주고 아래쪽 색종이를 뒤쪽 색종이에 맞춰준 후 옆쪽을 눌러주세요. 이 접은 선을 따라서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한번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아래쪽의 색종이 선이 이 왼쪽의 색종이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이번엔 아래쪽 선이 오른쪽 색종이 선에 가도록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펼쳐주세요. 가운데 있는 이 네모 모양의 선이 상자의 밑면이 될 거예요. 이 선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주세요.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만나도록 색종이를 잡아줄 거예요. 두 개의 선이 만나도록 이렇게 색종이를 잡아주세요. 안쪽에 접혀진 이 작은 세모 모양의 색종이는 옆쪽으로 붙여줄게요. 이때 투명 접착 테이프를 사용해 고정시켜 주세요. 반대쪽도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만나도록 해줄게요. 안쪽에 접혀진 세모 모양의 색종이는 옆쪽으로 투명 접착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켜 줍니다. 색종이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 부분도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만나도록 색종이를 이렇게 잡아주고 뒤쪽으로 붙여줄게요. 투명 접착 테이프를 아래쪽에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이 두 개의 선이 서로 만나도록 색종이 이렇게 눌러주고 뒤쪽으로 접은 색종이 보내준 후 위쪽으로 접착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감싸듯이 위쪽을 붙여주세요. 이 옆쪽에 벌어진 부분을 꼼꼼하게 풀칠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짠! 예쁜 하트 상자 완성입니다.